이렇게 뒤로 하셔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쭉 인사하듯이 이렇게 쭉. 아, 이렇게 쭉. 아, 네,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 근육까지 전체로 다. 지금 이거 완전 절하는 자세인데요. 네, 그렇게 천천히 그 똑바로 이거 왠지 맞절해야 되는 분위기. 예? 맞절을. 아이고. 엉덩이 아이고. 붙이시고 이렇게. 그래 하면 등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이 시원해요. 있습니다. 예. 어우 시원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다가도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좋고 이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. 한 10초 정도 아. 유지하고 있다가 그게 한 번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오고 이걸 한 번에 한 20회 정도. 지금 근데 해보셨을 때 허리가 쫙 펴지면서 좀 시원하지 않으셨어요? 이렇게 약한 스트레칭을 제가 잘 안 하니까. 아, 그러니까 아까 이게 허리 돌리고 뚜둑 소리 날 때까지 하시는구나. 누워서 그런 자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천천히 이렇게 구부려서 하셔야 되고 아까 그거는 그 전체가 아니고요. 엉덩이하고 네. 허리 부분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발끝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다음 또 뭐 하나 있으면 알려주세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척추가 사실 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목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까 그래서 그 권장님께서 목 운동도 알려주셨는데 목을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할 때 스트레칭을 보통 이렇게 깍지를 낀 다음에 몸도 확 구부리는데요. 그게 아니고 요 뒤통수하고 목뼈가 있는 요 부분만 쭉 구부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깍지 끼고 하는데 여기 턱이 자기 그 아래 그 턱을 만든다고 할까 그렇게 살짝 가슴을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. 그렇게, 예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정도만 하시고 이것도 10초에서 15초 쉬었다가 똑바로 하시고 이거는 뭐 차 많이 막혔을 때 잠깐 이제 할 수도 있죠.